안녕하세요. 전원주택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모습을 전해드리는 우리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You are watching my house Korea now. 오늘은 시클라메나분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큰 언니가 사준 테라피치오 이태리 토분이 있어서 여기로 분갈이를 해주기로 했어요. 테라피치오 토분은 이탈리아의 장인이 특별한 흙으로 빚는 토분계 샤넬이라고들 하던데, 아이고야, 조심해서 다루어야겠습니다. 분갈이를 하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모종삽으로 분갈이 흙을 조심스럽게 테라피치오 토분에 채워줍니다. 제가 사용한 흙은 코스트코에서 사온 분갈이 전용 흙입니다. 저는 상토 몇 프로, 파울라이트 몇 프로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상품으로 나온 분갈이 흙을 사용합니다. 이 흙으로 분갈이를 하고 난 후부터는 분갈이가 너무 쉬워져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이 화분에서 시클라멘을 꺼냅니다. 화분을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뿌리에 붙어있는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꺼집어낸 시클라멘을 테라피치오 토분에 넣어줍니다. 예쁘게 보이도록 자리를 잘 잡아주세요. 자리를 잡았다면 분갈이 흙을 더 채워주세요. 분갈이 흙은 포실포실하기 때문에 물을 주면 부피가 약간 줄어드니까 미리 약간은 두툼하게 채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토분을 돌려가면서 골고루 채워주세요. 잎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채워주세요. 토분에 흙을 다 채웠으니 이제 물을 주겠습니다. 화분을 돌려가며 물을 충분히 주세요. 마음속으로 잘 자라기를 기원하며 충분히 물을 주었습니다. 분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시클라멘은 겨울 내내 꽃을 피운다고 하니 여러분도 하나 키워보시죠. 예쁜 시클라멘이 큰 언니가 사준 테라피치오 토분을 만나서 훨씬 더 예뻐지게 되었습니다. 큰 언니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클라멘 화분을 테라피치오 토분으로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코스트코에서 산 분갈이 전용 흙으로 편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